정말 너무나 화면이 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두 분 다정한 모습 많이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논현동이지만 그라나다 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엑소 찬열 씨 캐스팅 된 것도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찬열 씨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박신혜 씨는 남매로 호흡 맞추신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되게 기분 좋게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작품의 그 세주라는 역할하고 가장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나 그런 톤이 가장 잘 맞았던 그런 배우였고요. 극중 이 찬열 씨가 맡은 역할은 전체 그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이 모든 인물들이 움직이는 매개가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드라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이거든요. 제가 이제 누나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붙는 장면, 이제 설정으로는 제가 누나인데 붙는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약간 각자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같이 촬영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굉장히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좀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많은 다양한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잘 레이어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탄탄한 스토리로 잘 풀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국적인 어떤 풍경, 배경과 잘 맞물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입니다.